안녕하세요, 열대토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바로 이겁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용가입니다. 용가는 피타야라고도 불리우며 열대지방에서 재배 중이고 말랑한 과육을 가진 열매를 맺습니다. 용가의 번식 방법은 씨앗을 발화시키는 방법과 삽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농원은 삽목으로 번식시키며 물이 잘 빠지는 마른 흙을 준비해주고 작은 포트에 채워준 다음에 잘라낸 용과 가지를 잘린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심어준 다음 물을 살며시 뿌리고 이후 온도를 20도 이상 유지해주면서 약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을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뿌리를 충분히 내린다면 이후 온도를 최소 15도 이상은 유지해주셔야 하며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또한 선인장이기 때문에 잦은 관심은 용과가 물러 괴사를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용과는 자랄수록 넓게 퍼지며 아래로 늘어지기 때문에 지지대를 해주셔야 하고 너무 넓게 퍼진다면 줄기를 잘라주어야 하며 자른 줄기는 심어서 새로운 용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밤에만 꽃이 피기 때문에 인공수분이 어려워 곤충수분을 해주셔야 하며 용과에 꽃이 피려고 하는 시기에 초파리를 불러들이거나 조명을 달아 곤충을 유인하면 좋습니다. 또한 열매가 맺어도 물을 더 줄 필요는 없으며 수분이 되어 열매가 생겼다면 매달린 꽃이 부패하기 전에 떼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빨간 용과와 노란 용과의 차이점은 열매가 익어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익기 전에 열매의 모양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기 전 구별 방법은 가시가 없는 것이 빨간 용과이며 가시가 있는 것은 노란 용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키워서 수확한 용과의 맛을 말씀드릴 텐데요. 용과는 두 가지 모두 먹어볼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용과는 겉과 속이 빨간 용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용과의 겉과 속이 전부 다 붉습니다. 용과의 식감은 말랑말랑하고 단맛이 납니다. 그럼 이제 노란 용과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Many months later. 뒤쪽에 있는 게 노란 용가입니다. 먹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란 용가는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모두 익으면 손쉽게 떨어져서 나옵니다. 노란 용가는 하얀색 과육을 가지고 있고 작은 검정 씨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붉은 용가보다는 많이 답니다. 오늘은 용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대톤바였습니다.